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죠? 30년 이상 된 예. 우후건 주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네. 자, 요원들의 쓰셨어요? 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3번, 4번, 3번, 3번. 네, 네, 많은 분들이 36%. 예, 예. 많은 분들이 3번을 많이 선택해 주셨네요. 정답은 네, 4번. 아, 노비경 의원이 맞추셨어요. 혼자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사실 문제 어렵습니다. 이쪽 관계자분들이 아니면 풀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후된 건축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건물들이 더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6%인데요. 이처럼 건축물이 노후화됐을 때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내 재산으로 아니면은 자산으로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급 정보 열전이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저희가 돈이 되는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리모델링이란요, 신축에 비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좀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합니다. 신축에 비해서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좀 저감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뭐 신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비해서 신축은 내가 쓰고자 하는 공간이 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똑똑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때요? 좀 더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자,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처음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디자인? 글쎄요. 설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된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독수리 오용제라고 있었잖아요. 예. 네. 다 그 세대셨던 것 같아요. 네. 독수리 오용제처럼 노후 주택에 집을 늙게 하는 노후 주범의 오용제가 있습니다. 네. 노후 주범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나쁜 녀석들이에요. 볼까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요. 이 주택을 노후화하고 건물을 노후화시키는 나쁜 녀석들의 첫 번째 형은 내외부 균열이에요. 건물이 내외부로 금이 가는 거예요. 이제 뭐 클랙이 간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금이 가면 그 금이 간 쪽으로 계속 수분이 침투를 해서 건축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는요.